여진스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오늘 우리는 아주 고급진 음식을 먹을 거니까 아 고급지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죠? 맞죠? 저희는 오늘 35,000원 정도 되는 네? 배달 회로 네 100만원짜리 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왕 먹는 거 기왕 먹는 거 아주 비싸고 고급지게 먹으면 또 기분이가 좋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네 약간 고급진 척을 하려 보니까 네 다들 말을 절어요. 이 정도면 한 100만원어치 가능해요. 네. 자 일단 먼저 네. 어떤 요리 아 자 우리 그럼 콘샐러드부터 한번 네. 가봅시다. 좋아요. 우리는 지금 네. 신라 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뭐 그런 데 온 거예요. 많이 모르네요. 이런 거 좋겠어. 이렇게 놓고 이만큼 비싼 호텔은 이렇게 살짝 살짝 알지? 이렇게 네 살짝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뭔지 알지? 오~ 살짝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약간 그 인형 그거 장난감 아 맞아 다 얼굴 표정이고 네 좋아요. 아 자 이 회 해무침으로 해가지고 살짝 그 위에다 회 얹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국물을 내린 것 같아. 뭔지 알지? 약간 네. 이런 아, 아 있어 보여. 아 이거 있잖아요. 뭐요? 자 저희가 이거를 다 씻어가지고. 네. 아 사실 저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뒤에 해가 비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언니가 그 저기 정신을 탈모 올까봐 네. 이거 철사 같은 경우에는 왔다리 갔다리 몇 번 해주면 지금 안에 잘리거든요. 저런 방법이 있었다니? 이걸 해줘. 아니 괜찮아요. 못해도 돼요. 갑자기 그렇게 조급해지고 그러세요. 당신은 왜 옥죄예요? 망한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니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겠다. 기다려봐요. 넌 나 그러니까 네가 할 일에 난 지금 생각을 했어. 오마카세 꽃은 플레이팅이거든. 근데 이 나무 도마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요 주는 느낌. 이렇게 놓고. 아 그건 근데 뻔시다 뻔시. 뻔시 근데 원래 이렇게 나와 파스 파라다이스는. 파스카 뭐 파스 뭐 뭐라고 해서 오케이 미치겠네. 여기 밤이 무슨 밤인데 군밤인데 여기 봐봐. 여기 그 위에 접시 올리면 돼. 약간 아 시작하기 전에 먹는. 근데 진짜 이거 어디 가서 돈 주고 못 먹는다. 집 끝났어 잠깐. 아니 뭐 먹었어? 뭐 먹고 있어? 아니 뭐 먹었냐고. 뭐 먹었는데? 아 왜 그러냐. 왜? 아 같이 먹기로 했잖아. 이거 내 맘이야. 아, 사진이라도 찍고 있어. 이거 플레이팅 된 거. 아니 아직 안 끝났잖아. 매운탕 꾸민 거 매운탕 싫어. 아우 거기 5성급 호텔에 아, 오 와. 맛있는 디저트. 오 너무 좋은데. 와 느낌 있죠 그거 막상 찍으니까. 아, 아, 너무 아주 50만원짜리 지금, 오! 20만원짜리 초밥! 갔고요. 와, 10만원짜리 에피타이저. 아, 에피타이저. 스시가름, 이렇게. 어, 지금, 어, 막.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요. 아, 이렇게. 한판 찍어봐요. 와, 진짜 지금 20만원짜리.
오, 메인 요리 서더리. 와. 자, 와! 미쳤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100만원짜리 오마카세! 아니, 100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보고 계십니다요! 와. 느낌이 어떻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는 진짜 고급 거기 레스토랑 가가지고. 아! 일본 간 거야, 일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본이에요. 일본이야! 근데 간장이 없네. 저거. 아, 하지만 이렇게 먹어야 돼. 왜냐? 파라다이스 식, 그, 저기야. 식단이야. 파라다이스 이렇게 안 먹어. 나 같이 먹어. 자, 어디 한 번. 이라샤이 마세. 이거는, 언니. 깻잎 장난 아니야. 나 깻잎 올려놓은 거 이거 미쳤어. 그 정도라고? 이게. 회가 약간 좀 슴슴한 그런 느낌이잖아? 네. 근데 거기에 깻잎 향이 추가되니까 지금 여기 입안에서 맴돌아. 이 회와 깻잎의 향이 굉장히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오늘 바로 잡은 회라서 그런가 봐. 그리고 플레이팅 이렇게 하니까 맛이 더 맛있네. 아, 집에서 이런 걸로 기분 내니까 좋네. 그치? 맞지? 맞지? 오늘 축구 안 해? 와. 와, 여기 지금 앞에 바닷가야. 바닷가 있어, 지금. 뷰가 바다 뷰야, 지금. 장난 아니야. 언제 먹어도 더 맛있어요. 파라다이스 호텔에 있는 조리사님이 만드신, 이렇게 한땀한땀 만드신 그런 초밥이야. 짠. 짱구찜 공예 20만을 위하여? 위하여. 이미 지났겠지? 아니. 아직 안 됐을 것 같아. 아니야, 더럽게 안 오르네. 여러분 20만을 위하여 힘 좀 써주세요. 어치 목 말랐나 보다. 누가 그렇게 먹어. 이게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니까. 파라다이스 없네. Almost paradise. 아, 난 이게 너무 맛있다. 아, 밥 하나 데워야 되나? 맛있지 않네. 그치? 저희가 사실 이거 오늘 이거 하려고 다이소에서 얼마나 왔죠? 제가 일단 57,000원어치 접시를 샀고요. 그리고 회 35,000원, 그리고 뭐 여기 딸기 이거 하려고 산 게 한 만 얼마 나왔어? 총 10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봐, 이거 많이 좀 봐주세요. 와, 나눠 먹읍시다 그냥. 네. 아, 뜨거. 맛있다. 아, 좋다. 여기 회 맛있네. 내가 본 사람 중에 생선구이 제일 맛있게 먹는 사람은 이수빈. 그리고 순댓국 제일 맛있게 먹는 사람 김미야. 아니, 김지영. 아니, 내 앞에서 갑자기 아, 내 앞에 어떤 진짜 거의 걸신들린 정말 거지가 온 줄 알았어. 거의 추노. 내가 그냥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먹고 있는데 누가 거의 코 막고 이렇게 먹길래 뭐해. 언니가 그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봤어. 언니 깻잎 하나 가져봐. 우리 엄마가 항상 회를 먹으면 초밥을 만들어주거든? 이렇게 손을 올린다. 아니 진짜? 이렇게 밥을 집어. 그리고 올리고 맨날 이렇게. 와, 진짜? 어, 그냥 초밥 느낌. 뭔지 알지? 미쳤다. 맛있지? 맞아. 그니까 이게 원래 식초밥, 맞아. 초밥이 초밥이잖아. 이게 식초가 살짝 섞인 그런 맛이잖아. 근데 간장을 밑에 듬뿍 해주니까 그 맛이 나. 그렇지. 맛있어, 맛있어. 그런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 파라다이스. 고급진 그런 곳은 왜 조금씩 나오는 지 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 뭔가 감상을 하게 돼. 맛을. 맞아. 맞지? 이 초밥 너 이거 먹어? 아니. 수빈이는 새우초밥 잘 안 먹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새우초밥만 먹었거든? 근데 이제는 또 새우초밥을 안 먹게 돼. 오늘 이거 나이 되면 입맛 바뀌어. 맞아. 나 원래 국밥 자체를 아예 안 먹었어. 진짜? 응. 잘 먹게 생겼는데. 언니, 그리고 누가 물회를 젓가락으로 먹어!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저긴 파라다이스 호텔이야.
아예 달라. 그냥 건져 먹는 거랑 이렇게 먹는 거 아예 달라. 그렇네. 이렇게 먹어야 돼, 모래는. 진짜 맛있다. 어때요? 이게, 예. 네. 단지 뭐 휴게소에서 파는 지금 그런 밤이 아니라, 이 파라다이스 호텔 관계자님이 공주에서 밤을 직접 땄어. 밤 이거 알맹이를 쓱 열어서, 그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닦고 손질해가지고, 이거를 깐 다음에 떴어. 그런 밤이야. 진짜. 특산물. 지금, 아까는 일본에 갔으면 지금 공주에 있어. 이게 또 여기서 먹으니까 또 약간 직접 집에서 만든 포도 주스 느낌이야. 그러네. 어디 농가에 가가지고 그분이 직접 담근. 프랑스에 있는 느낌이야 지금. 지금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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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먹었다 근데. 아 이따 나도 주차장 도장 찍고 가야 돼. 무슨 얘기 하나 했어. 여기 우리 거도 걸려 있는 것도 까먹지 말고 챙기고. 그지. 면봉배 그거 걸리는 것도 꼭 챙겨. 여러분 정말 집에서 네. 나 오늘 기분 내고 싶다 아니면 남편한테 약간 좀 뭔가 칭찬받고 싶다. 이럴 때 오늘 특별한 날이다. 특별한 날이다.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자 100만 원짜리 코스 회 요리 지금 알지? 잡식값이 더 들었어. 잡식값 10만 원.